22살에 우리 아기용 때는 학업도 잘 되고 수입도 좋아져요. 이제 아이들이 알바를 해서든 나름대로 경제 활동해서 손이익을 나는 달이에요. 자, 주머니가 두둑하다. 좋은 아이디어로서 좋은 생각, 뭐 참신한 아이템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서 인정받을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2살의 영띠는 9월이 좋은 양력이에요. 좋은 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설수는 항상 따라다니고요. 지금 용띠가.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유학이나 해외에 가서 공부하는 거, 취업 등등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는 9월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인연법, 여친이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인연법이 9월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7월 15월 15일 7일, 15일, 20일은 여러분들이 일진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맘먹었던 일을 그날 하세요.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우리 22살의 용띠를 돕고 있고요. 북서쪽에서는 좋은 귀인의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입니다. 자, 24살에 이제 용띠를 볼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한 한 달을 맞이하게 돼요. 자, 34살의 용띠는 평범한 한 달을 맞이하게 되고 크게 좋은 일도 크게 나쁠 일도 없이 평범한 일상,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일상을 보내요. 경제적인 거, 인연법, 이렇게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한데 몸과 마음이 편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도 고요하게 편하고 그 다음에 계약, 판매, 매매의 기운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이성의 문제에서 이제 귀인보다는 악인이 나의 이 조용한 행복을 깨뜨릴 수가 있으므로 이성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금전의 회수나 이직수나 문서의 취득을 이 9월달에 많은 성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용띠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3일, 11일, 25일은 본인들의 좋은 날이고요. 닭띠가 우리 용띠를 도울 거고요. 남서쪽에서 좋은 소식이 옵니다. 자, 46세에 용띠를 볼까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고 앉은 자리, 선 자리가 대단히 불편한 게 46세의 용띠의 현실이라면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해서 묵굳이 이 현실을 버텨라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군요. 지금 9월에 당장 뭐가 이루어지고 좋아진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용띠 46살 먹은 용띠분들은 9월달까지 잘 버텨라. 힘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재정비하듯이 잘 참고 인내하고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기운으로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업번장 해외발로 구설수 이런 것들은 따라오지만 이게 꽃이 피듯이 확 열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인내하고 잘 견디는 우리 용띠 46살 힘내십시오. 18일, 20일, 26일에 하반기로 가면서 당신의 좋은 일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쥐띠가 당신의 귀인이 될 것이고 북동쪽에서 네, 좋은 소식이나 연락이 올 수 있는 방향입니다. 58세 용띠는 가까운 곳에서 인연이 있으니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별을 해서 재혼을 하거나 또 엿도 오도투나 도총각들 이제 옳은 인연을 만나는 또 9월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멀리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많은 대화로 서로를 이해, 왜 그러냐면 용태가 좀 고집이 있거든. 자기 주장이 좀 세거든. 그러니까 상대편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많이 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러고 나면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다. 인연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채무정리나, 여지껏 밀려왔던 채무정리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좀 정리가 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이제 윗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먼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좀 누가 복을 입을 수가 있으니 상문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46세에 48세에 우리 이제 남녀들 불륜 있잖아요. 정상적인 인연법만 가져라. 불륜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 구설 관제가 따를 것이니, 불륜 관계에,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거나, 엮이거나, 이런 건 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본인의 생각에서 많이 바뀌어질 거니까, 그럴 게 있으면 피하가세요. 그래서, 불륜으로 해서 관제 구설 시비수가 되고, 폐가 망신할 일이 생기시니, 불륜 관계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고요. 또 그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8일, 24일, 26일이 당신의 좋은 길이고요. 범띠가 당신의 행운을 갖다 줄 귀인이 될 것이고요. 서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70세에 우리 용띠는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9월에 당신이 맘먹고 뜻먹은 것들이 많이 수월히 풀리는 달이기도 하시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좋은 건가 저게 좋은 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내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실 때에 실망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적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계약서에 길하다. 매매를 하시거나 뭐 내가 문서를 잡는 거에 이번 9월 달에는 길한 달이므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시행하세요. 그러고 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지고 다룬 거, 새물건 흙물건 바꾸고, 그게 동법 동띠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제가 상할 수가 있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띠 동법에 주의하시고요. 공방살, 이제 외로운 거죠. 공방살은 내가 친한 사람하고 이별하는 기운이거든요. 그게 부부가 됐던 자식이 됐던 친구가 됐던 이 공방살이 있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도 조금 생각 아니면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손들의 좀 우환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자 하고 내가 펼치는 꿈은 쉽게 풀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의 우환이 내 근심이니까 이렇게 자식의 사선으로 인해서 근심질 다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7일, 12일, 23일은 우리 용띠의 기일이 되고요. 토끼띠는 동쪽에서 좋은 기, 토끼띠가 당신의 귀인이 되고 동쪽에서 좋은 소식이나 좋은 기운이 있답니다. 감사합니다.